머니투데이 방송 MTN이 기획한 자산 버블 붕괴 공포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치솟는 환율에 원자재값 상승, 고금리 기조 등 악재가 계속되면서 산업계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최근에는 소비자들마저 지갑을 닫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경영 계획을 수정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윤아 기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금속 가공 제조업체. 대기업이 발주한 합금 공구강을 가공해 220여 개 업체에 납품하는 강소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원자재 값이 크게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원자재를 수입해 사용하는 다른 중소 금속 제조업체들의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품목별로 약간씩 틀린데 어떤 거는 한 4, 50% 정도 오른 것도 있고 특히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뭐 한 50% 이상 올랐었고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 결과 고환율로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기업은 10곳 중 3곳에 달합니다. 반면 수출이익이 더 컸다고 응답한 기업은 19%에 그쳤습니다. 대기업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경영 정상화를 노리고 있는 항공사들은 다시 한번 고환율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유류비와 항공기 리스료 등을 달러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환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손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수요가 줄면서 창고에 재고가 쌓이고 가격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마저 위축됐습니다. 고물가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가전업계는 재고가 넘쳐 흐릅니다. 결국 대기업들은 경영 계획을 수정하고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외 거래도 어렵고 또 소매 판매도 어렵기 때문에 생산 설비 용량을 축소하거나 신사업 진출을 좀 아끼거나 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위축되는 그런 악순환 고리에 처해 있다 해석됩니다. 고환율,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물론 세밀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윤아입니다.